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웰빙 다육 농원에 다녀오면서 오래간만에 예쁜 아이들을 데려왔어요. 아주 예쁘고 특이하고 멋진 그런 아이들입니다. 네. 좀 많이 갖고 싶었던 아이들, 또 특이한 아이들도 있고, 또뭐 예전에 데려왔던 아이들도 있었는데, 뭐 입양 보낸 아이들,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 키웠는데 또 실패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 좀 멋지고 특이한 아이들 위주로 좀 데려왔어요. 일단은 처음에 어떤 게 있을까요? 마드렌이라고, 마드렌인데 좀 특이하고 예쁘더라고요. 색감도 예쁘게 물들어 있고, 색이 드는 것이 피멍이 약간 드는데, 약간 그 아모르 파티 있잖아요. 제가 아모르 파티도 오늘 데려왔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피멍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특이하고 예뻐요. 마드렌이라고. 네, 이거는 가격은 2만 원 줬는데요. 네, 가격을 좀 비싼 만큼 이 아이들이 아주 예쁘고 군생을 이루고 있고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이제 군생을 이룬 아이들이 좀큰 아이들이 아주 키우기가 아주 쉬워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요것도 이제 피멍이 들은 아모르 파티예요. 제가 아모르 파티를 좀 사고 싶었는데, 요거는 가격이 만 원인가 8천 원인가. 요 얼굴이 두세 개씩 달려있는 것은 가격이 4만 원인가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격이 좀 너무 나가서 이렇게 좀, 쬐끄만 거, 만 원짜리지만 키워보고서, 네, 또잘 키우면 또 예쁜 거를, 좀더큰 거를, 네, 사다가 키우려고 이렇게, 피멍이 들고 예쁘게 아주 자리 잡은, 수영이 예쁘게 자리 잡은 요거 아모르 파티를 데려왔습니다. 네, 마드렌도 예쁘지만 아모르 파티도 조그맣지만 예뻐요. 네, 그 다음에는 흑장미. 진짜 제가 요거는 진짜 키우고 싶었던 흑장미인데요. 아, 흑장미가 흑색이면서도 약간 붉은색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수영도 예쁘고, 네, 흑장미를 제가 좀 드디어 데려왔습니다. 매일 그냥 영상으로만 찍어 왔는데 제가 이렇게 득템을 하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만 원인가 줬던 것 같고요. 가운데가 장미 모양으로 아주 검붉은 색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아주 매력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준것 같아요. 흑장미 데려왔고요. 그 다음에는 이건 이제 환타지아인데 제가 지난번에 환타지아를 세 개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여름에 2두짜리가 조금 망가져갖고 죽진 않았는데 약간 잎이 망가져갖고요. 제가 요거를 하나 더 데려왔어요. 4,000원인데 거기 2두짜리 조금 잎이 조금 여름에 조금 미워진 그런 걸 다시 그거를 뽑아내고 요거를 다시 심어서 예쁘게 먼저 그 화분에다가 심어보려고 요거 하나 더 환타지아 네 데려왔고요. 이 환타지아는 물이 들면 아주 빨갛게 물이 들죠. 그 제가 지금도 저 옥상에 키우고 있는데 요거는 다시 그 화분에다가 좀 약간 망가진 화분에다가 풍성하게 채우려고 한 개를 더 데려왔습니다. 환타지아 이것도 특이한 아이죠. 저희가 잘못 보던 아이야. 흑장미, 환타지아, 네, 아모르 파티, 네, 마드렌. 이름도 좀 특이하고 모습들도 다좀 저희가 보던 아이들과는 좀 특이하고 예뻐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론 에반스 철화인데 지난번에도 요거 좀 많이 데려왔는데 제가 다 입양을 보내고 이래가지고 제가 키우고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철화가 좀몇 가지 있는데 대비 철화 아니면 한엽송록 철화 8000대 철화 등 이렇게 제가 철화를 좀 특이하고 예뻐갖고 좀몇개 키우고 있는데 철화를 지금 모으고 있어요. 나중에는 철화만 따로 심어가지고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론 에반스 철화예요. 아주 색감도 예쁘게 물이 들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네, 오렌지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사계 장미. 사계 장미인데, 이거는 진짜 너무 안에 색감이 살구색으로 물이 들어가지고, 겉에는 또 이렇게 초록색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사계 장미, 론 에반스 철화, 환타지아, 이거는 흑장미, 피멍이 든 아모르 파티, 마드렌. 그리고 또 뒤에는 좀 봤던 아이들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입양을 보냈거나 이래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 라울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키워봤는데, 아, 라울굼이 키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키우다가 여름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라울굼을 굉장히 갖고 싶어 했었는데, 또 나와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요거는, 저거는 10,000원짜리고, 요거는 이제 8,000원짜리인데, 8,000원짜리가 더 건강하네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나만 키우면은 좀 쓸쓸할 것 같아갖고, 10,000원짜리 하나, 8,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삽식해서 심어보려고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네, 라울도 참 예쁘지만 라울금도 참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는 앙팡금. 아, 앙팡금도 이름이 앙팡지게 예뻐서 앙팡금인지 참 앙팡지게 예뻐요.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요 앙팡금은 한두 짜리만 사왔었는데, 한두 짜리는 4,000원이고 이두 짜리는 이건 8,000원이거든요. 풍성하고 예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2두짜리 예쁜 거 금이 잘 들어가 있고, 네, 연두색과 모든 것이, 노란색과 모든 것이, 네, 이렇게 잘 어울러져 갖고, 또 순두 끝에는 약간 빨간 물도 들어가 있고 아주 예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앙팡금도 제가 예쁜 화분에 심어갖고 키워보려고 이렇게 앙팡금 가져왔고요. 앙팡금도 이게 옛날에 키워보긴 했는데 은근히 까다로워요. 아예 은근히 까다로워요. 처음에 한 1년 동안 잘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또 가버리는 그런 아이예요. 이 라울금도 약간 까다로운 아이. 그래서 제가 이거 옛날에 다 키워봤던 라울금, 앙팡금 다시 한번 더 예쁘게 키워보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네, 그리고 라즈아가. 이거 라즈아가도 제가 이거 4,000원짜리 두 개를 데려왔는데요. 합식해서 키우려고. 라즈아가도 은근히 이게 약간 이 가운데가 뭐 이렇게 조개 껍질을 이렇게 다물듯이 그런 형상의 모습을 보이면서 특이하고 예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즈아가 아주 예쁘고요. 가장자리에는 오렌지색의 물이 들어있고요. 가을에 물이 들면 더, 지금도 이제 물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원래는 초록색인데 가을에 지금 예쁘게 물이 들어있어갖고 예뻐서 지금 제가 데려왔고요. 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수연. 그리고 또 수연도 키우다가 이게 실패를 했거든요. 수연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아이인데 지금 제가 수연을 갖고 있질 않아요. 집에. 그래서 수연도 두 개를 이렇게 세트로 데려와 가지고 합식해서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데려왔어요. 이게 하나에 4,000원짜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연, 아, 라즈아가, 네, 라울금, 앙팡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특이하고 예쁜, 제가 좀 키우고 싶었던 아이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언박싱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거 화분, 제가 화분도 여기에 맞는 화분들을 몇 개 데려왔는데요. 그 화분 언박싱 해서 보여드리고 여기다가 맞게 잘 분갈이해서 예쁜 모습으로 다시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시고 항상 늘 요즘 감기 조심, 코로나 조심, 건강 조심하세요.